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 2월 28일 러시아군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며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의 진공폭탄을 사용하며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공기를 모두 태워 진공처럼 만들어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해버리는 악마의 무기, 진공폭탄은 대체 어떤 무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파괴력으로 건물을 부수고 인명을 살상하는 끔찍한 무기, 진공폭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탄이란 화약 등의 물질을 넣고 이 화약에 충격을 주어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화약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목표물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강력한 폭탄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전투 방식은 기존과 사뭇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적이 엄폐물 뒤에 숨어버린다면 엄폐물 자체를 박살내고 공격하거나 직접 엄폐물 뒤로 넘어가 공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지만 아군의 피해도 상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폭탄이 등장하며 전투 방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엄폐물을 더 확실히 날려버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적이 숨어있는 곳으로 폭탄을 던져넣어 적을 공격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게다가 적을 한 명만 골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 체계였죠. 하지만 창이 발전하면 당연히 방패도 발전하는데요. 인류는 폭탄의 발전을 계기로 더욱 견고한 엄폐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참호와 벙커 등 기존의 폭탄으로는 공략하기 어려운 엄폐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기존의 폭탄들이 한계점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창이 더 발전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벙커를 만들든 참호를 만들든 엄폐물이 숨어있든 그냥 그 일대를 전부 날려버리면 깔끔한데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열 압력탄으로 일명 진공폭탄입니다. 열 압력탄은 화약의 에너지나 파편을 통해 적을 살상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열과 압력을 통해 적을 삭제하는 무기로 폭탄이 터지면서 엄청난 화염을 만들고 그 화염에서 충격파를 발생해 일대를 전부 파괴하게 됩니다. 진공폭탄은 일반적인 폭탄처럼 내부에 화약을 넣고 불을 붙여 터뜨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산화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발화점이 낮은 가연성 기체 혼합물을 넣은 다음 바로 적에게 날리는데요. 이때 더욱 강력한 폭발력을 내기 위해 목표물 근처에 접근했을 때 내부의 작은 신관을 이용해 기체를 퍼뜨립니다. 그럼 이 가연성 기체 덩어리들은 짧으면 수십 미터, 길면 100미터까지 퍼지게 되죠. 이후 목표물의 폭탄이 명중하며 내는 파괴력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간 가스에 불을 붙입니다. 대기 중에 갑자기 수십에서 100m에 달하는 화염 덩어리가 생기는 것으로 이를 증기운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기 중에 갑자기 이런 큰 폭발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큰 화염이 터지고 땡일까요? 폭발이 일어나면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며 주위의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바람은 태풍 따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바람과 충격파에 의해 파괴되고 불탈 만큼 바람이 엄청난 기세로 몰아칩니다. 충격파는 공기가 통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달되기 때문에 창문을 닫으면 창문을 깨고 들어올 것이고 문을 닫아도 틈새로 이 충격파가 모조리 들어옵니다. 당연히 엄폐물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렇게 기체를 뿜어내고 폭발을 일으키고 폭발력이 사방으로 퍼지는 데까지 단 0.3초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폭발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면 엄청난 온도로 인해 불에 타 죽을 테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더라도 인간의 육체로는 이 충격파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내장이 파열되고 수많은 신체 기관이 엄청난 폭압으로 손상되어 사망에 이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폭발로 인해 순식간에 바깥으로 빠져나간 공기가 이윽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폭압이 발생합니다. 1차 폭발보다는 위력이 약하겠지만 거듭된 폭발로 인해 그 지역은 초토화가 되어버리는데 이 과정을 2차, 3차까지 반복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안겨줍니다.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균열을 생성해 초토화시키죠. 열 압력탄은 이런 폭발 과정을 가지고 있어 진공폭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진공폭탄은 정말 핵폭탄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실제 핵폭탄 수준까진 아니어도 마치 핵폭발이 터지는 것과 비슷하게 강력한 폭발력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주저앉히는 걸 넘어 밀어 넘어뜨리는 위력입니다. 이런 강력한 폭발도 견딜 수 있게 만든 게 벙커지만 벙커도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충격파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화약을 이용한 일반적인 폭탄보다 훨씬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진공폭탄에 대비해 건물을 아예 밀폐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도심에 창문 하나, 문 하나 없는 구조물이 과연 존재할까요? 모두가 진공폭탄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진공폭탄이 실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공폭탄이 가장 먼저 투입된 곳은 바로 베트남인데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며 울창한 정글과 땅굴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베트콩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폭탄은 정글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베트콩에게 이 진공폭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화약의 폭압과 파편을 이용해 공격하는 일반 폭탄과 달리 진공폭탄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뒤에 숨든 땅굴에 숨어있든 공기가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전부 충격파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 악명 높은 정글에서도 큰 효과를 보게 되죠.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이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엔 울창한 정글이 아닌 건조하고 푸석한 중동의 사막입니다. 아프간과 전쟁을 치르던 소련은 산속 참호나 동굴에 숨어있는 적들을 잡기 위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적을 야무지게 잡는 진공폭탄에 빠진 소련은 기존의 항공폭탄의 형태를 넘어 보병도 진공폭탄을 운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RPG-7과 같은 휴대용 화기에 진공폭탄을 장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간 군인들은 이 폭탄을 사탄의 무기라고 부를 정도로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후 소련이 붕괴하고 뒤를 이은 러시아도 이 진공폭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데 보병이 운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것을 넘어 이번엔 지구상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포압을 제작하기에 이르죠. 이후에도 수많은 무기 플랫폼에 진공폭탄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 러시아 역시 이 진공폭탄을 사용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바로 체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 체첸의 도시에서 벌어진 시가전에서 러시아의 많은 병력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후 발생한 2차 체첸 전쟁에서 1차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물과 함께 적을 공격할 진공폭탄을 꺼내듭니다. 이때 열 압력탄을 발사한 무기가 바로 TOS-1 시리즈이죠. TOS-1은 다연장 로켓포로 엄청난 양의 로켓을 쏟아붓는 무기인데요. 진공폭탄을 무려 로켓에 달아 사용한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진공폭탄을 도심에 쏟아부으니 도시가 평평해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만약 TOS-1에 장전된 24발의 로켓을 모두 진공폭탄으로 장착해 발사하면 살상 반경이 무려 6km에 달합니다. 만약 서울 남산에 이 폭탄이 떨어진다면 경복궁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일대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될 텐데 서울의 인구 밀집도를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하튼 체첸 전쟁을 치른 러시아는 시가전에서 곤욕을 치를 때 진공폭탄이 해결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체첸 전쟁 때 사용했던 TOS-1으로 말이죠. 얼마 전 CNN은 우크라이나의 접경 도시인 벨고로드에서 TOS-1과 TOS-1A와 같은 진공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포착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의 아크티르카에서도 진공폭탄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목격되었습니다. 정말 비인도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들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진공폭탄은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도 진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KTSSM의 진공폭탄을 탑재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진공폭탄의 사용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러시아의 행보는 충분히 국제법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전쟁 법규를 담고 있는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적대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포로나 민간인이 해당되죠. 다만 러시아의 진공폭탄은 무유도 로켓으로 목표 지점으로 정확히 날아갈 수 없는 멍텅구리 로켓은 군인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적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넓은 지역에 수많은 폭탄을 들이부으며 적을 제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연 민간인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적군을 겨냥하는 공격이었다고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전쟁에 휘말려 죽게 됩니다. 이는 명백하게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는 내용이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 영상을 공개했고 러시아가 석유 저장 시설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당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폭발력이 강한 진공폭탄을 석유 저장시설에 사용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앞뒤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전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와 지속하는 전쟁을 멈출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러시아는 점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열 압력탄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시대가 흐를수록 모든 국가가 점점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무기가 곧 국가의 힘이 되고 국가의 힘이 생길수록 국민들은 안전해집니다. 다만 이런 무기 개발은 어디까지나 평화를 위한 무기 개발로만 남아야 합니다. 전쟁과 관련 없는 민간인까지 죽일 수 있는 무기는 더 이상 안보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추가적인 전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쟁이 끝이 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사용한 핵폭탄에 버금가는 최악의 무기, 진공폭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